네, 전국의 사이클 애호가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나노스 네트워크스 허업과장 오랜만에 개인사드립니다. 네, 아,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오늘은 좀 그 지난 사이클링 피플 기억나시죠? 사이클링 피플 지난 때는 우리 한번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, 아,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나쁜 놈. 네. 코로나 덕분에 저희가 이제 또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게 이제 없었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희가 특별한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. 좀 사이클링 피플 겨울 스페셜. 오늘은 좀 색다른 좀 스테이지로 한번 저희가 좀 안대를 좀 저희가 한번 초대해 볼까 하는데요. 어디 있죠? 카메라 어디죠? 예. 오늘도 게스트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벌써부터 보여주시네요. 제가 원래 좀 소개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, 아주 아름답습니다. 지금 카메라 아주 지금 손발이 탁탁 맞고 있어요. 네. 자, 소개합니다. 저희 나노스 네트워크스의, 정말 기술과 이 고객에 대한 그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박성우 대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객센터 TM 박성우입니다. 네, 성우 대리님, 오늘 네.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키커, 또 이렇게 인도어 트레이닝 위해서 네네. 이렇게 토크쇼를 한번 제가 한번 마련해 봤어요. 좀 네. 기분이 좀 어떠신지. 아, 벌써부터 힘듭니다. 네, 지금 이제, 이미 이제 시즌이 오프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, 그다음에 네네. 요즘에 계속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. 네. 최근에 이제 서울에 첫눈도 내렸는데 그 와중에도 겨울만에 또 라이딩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. 땀이 안 나요. 아, 땀이 안 나요. 땀이 안 나요. 아무리 열심히 타도 땀이 잘 안 나요. 아, 매우 중요하죠. 저희 같은 땀쟁이들에게는 네. 정말 중요합니다.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 땀이 지금 비오듯이 지금. 사실 뭐 겨울철이라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자전거는 이게 여러 부품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. 이게 볼트 같은 걸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진동이 많다 보니까 그런 볼트들을 잘 잠궈놔도 이게 풀리거든요. 진동 때문에.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핸들이나 스템, 드레일러 뭐 이런 데 채울려 있는 볼트들을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. 이게 자전거가 뭐 변속이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내려서 고치면 되거든요. 근데 브레이크가 안 되면 사고 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점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DI2 구동계 사용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는 이게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방전이 빨리 되거든요. 그래서 용량이 건전지 용량이 충분하다고 여름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용량들이 겨울에서는 라이딩 중간에 다 방전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배터리 충전 상태 잘 확인해 보시는 게 라이딩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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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네요. 네. 와, 진짜 힘드네요. 네. 아, 정말, 약간 어떻게 보면은, 계절과 좀 상관이 없이 꾸준하게 좀 정비가 이제 있어야. 네. 계절에 상관없이. 왔어. 아, 예. 다시 좋은 말씀. 네. 감사드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예. 네. 네, 지금. 10%예요. 와, 10%. 와, 이거 뒤에서 밀어줄 수도 없잖아, 이거. 10%. 또 이제 뭐 기타는 네. 겨울철에
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겨울철에 자전거를 네. 시즌을 이어갈 수 있는 좀 뭐 네.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? 그냥 네.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거 키커 사셔가지고 안에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하나도 안 춥고요. 더워요. 겨울인데도 덥고요. 추울 것 같아요 지금. 네. 그 키커 저도 인도 트레이너 타봤는데 장점이 있어요. 이거 집에서 타면 집에 볼을 안 켜도 돼요. 집이 더워져. 아. 이거 다 이거 타고 있으면 집이 따뜻해요. 이거. 아, 추울 때는 이제 네. 난로 이런 거 말고. 그렇죠. 네, 와우 키커 타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열심히 타시면 인간 보일러가 됩니다. 네. 요 지금 이제 네.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제품이 네. 올해 새로 출시된 키커 5세대예요. 네네네. 이 요번에 이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이제 뭐 엑시스핏 뭐 이런. 네네.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라이딩을 이제 선사. 아 네네네. 되어 있는데 바퀴 이제 트레이너 네. 발의 끝 부분에 네. 이제 받침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네. 전작보다 많이 커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진동이나 이런 게 좀 감소가 된 게 느껴지고요. 맞아요. 이게 심리적으로도 이게 더 넓다 보니까 더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트레이너가 네. 이제 사실은 땅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네. 실제 라이딩을 하면 이게 특히 뭐 용을 쓴다고 하죠. 이게 뭐 힘을 많이 이렇게 쓰면 네. 자전거가 이렇게 가만히 안 있거든요. 맞아요. 사실은 이렇게 막 흔들리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기존에는 그런 거가 사실 이게 프레임에 드롭아웃이나 이런 데 무리를 많이 주거든요. 네. 네,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. 네.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흔들리고 기울어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각도로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네. 좀 움직임도 더 자연스럽고 약간 이렇게, 네. 좀 이렇게 힘을 쓰고 네, 페달링을 꾹꾹 하더라도 느낌이 좀 자연스럽습니다. 네, 네. 그 인도 트레이닝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후원까지는 아니고 같이 이제 이런 미드업처럼 같이 이제 미드업하고 있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이 계신데 네네. 그분께서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아 나우스 옆쪽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시다고. 그래서 다 보통 500부터 찍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할까요? 네네. 자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. 자. 500W 차. 자, 준비되셨습니까? 네. 자, 준비, 시작! 자, 500W 차. 자, 지금, 세금 좋았습니다. 아, 네. 네, 지금. 968W. 뭡니까, 이거? 이거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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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네, 제가 힘이 좀 셉니다. 아니, 지금 끝난 거예요? 900 찍은 거예요, 지금? 네. 바로 지금 찍은 거예요? 저한테 할까요? 아니, 이게, 이게 뽀뽀가 아니죠? 아니죠. 자, 그래도. 잘한 거를 오래 탔기 때문에 네 혹시 실력 안 되면 한 번 더 보여주시죠? 저한테 해볼까요? 잠깐만 준비 네 와 네. 지금 보고 계십니까 박과장님? 네 한번 자 준비 큐! 오! 아니 아 예 저한테 넘었습니다 네. 아니 천 몇십 와트 나오네요. 아니 뭐 저희 네. 저희 뭐 촛사이네요. 아 힘들다. 와, 아니 그 네 어쩌 아 정말 네 조금만 쉬어갈게요. 와 그다음에 진짜 이 와우 키커가 제가 스펙상으로 그 2000 와트 아 맞아 네. 2000 와트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거 저 처음부터 처음 없네 사실. 제가 아, 허가님도 해보이죠. 허가님도 근데 제 생각에 500W는 가볍게 나옵니다. 아, 이 500W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지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. 아, 네. 아, 아 유지하는 게 힘들군요. 네. 한번 더 해볼까요? 막 세면 안 됩니까 이거? 네. 자 한번 제가 자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. 저도 한 번. 네. 나노스 에프스는 500W 이상 낼 수 있다 없다. 자, 자 한번 해봅시다. 아 500W 넘었네. 안 되네요. 네. 500W 넘으시네요. 아, 예. 네. 나...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이게. 네, 유지하는 건데, 그냥. 저 지금 쥐가 난 것 같아요, 또 다리에. 네. 쥐가 난 것 같지만, 계속 밟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우스 네트워크 직원들은
500W 낼 수 있다? 없다? 있다! 있어요! 나! 내가 했어! 0.1초 네, 1070! 0.1초! 0.1초 1070! 500cc! 네. 아, 정말. 아, 네. 앞으로 더 노력해서. 네. 7자 같은까지. 아, 할 수 있도록. 아, 노력해보겠습니다. 아,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, 진짜. 아, 그렇죠.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죠. 내는 거는 아, 뭐 그렇게 진짜. 어려운 게 아니고. 네. 아, 신기하네요. 어떻게 페달링을 같이 한 것 같은데. 누군 초라톤하고, 누군 오브라톤하고. 네. 아,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산을 거의 내려온 것 같아요, 이제. 네. 1.5km 보관인데. 저는 300m 남았습니다. 아, 자, 마지막으로. 네. 아, 자, 이, 이제. 이 영상을 이제 네. 보고 계시는 분들께 나우스 네트워크 대표하시는 대표로서 네. 우리 좀 클로징 멘트 같은 것도 우리 송호대님 기가 막히게 잘 잡으셨고 네? 클로징 멘트 한 번만 네, 올 한 해 저희 나눔스 네트워크가 자전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내년에도 또 자전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실 만한 좋은 제품들 많이 저희가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, 아,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진짜. 저 다 탔어요. 나 이거 못할 거 아니야. 자, 네. 아, 여러분. 지금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크리스마스 이제 전에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. 네. 올해 이제 코로나. 코비드19로 인해서 정말 밖에서 많이 못 놀고 밖에서 좋은 공기도 못 맞고 정말 친지들과 만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좋은 경치, 좋은 추억 남기 정말 힘드셨는데 정말 올해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올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캐롤을 듣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올 한 해 마무리하실 때 캐롤 많이 들으시고 또 신년 이제 백신 나오니까 백신 이제 기대감과 함께 정말 새롭게 올 한 해 많이 못하셨던 분들 부분들 이제 새롭게 기획하시면서 정말 행복만을 꿈꾸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 저희 나우스 네트워크 사이클링 피플 겨울 특집 우리 고객센터 박성호 선생님과 함께 했던 우리 볼케이노 클라임 그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는 되게 토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또 성호 선생님께서 잘 끌어주셔가지고 토 안 하고 아 정말 무사히 완주했던 것 같습니다. 네 저도 이제 도착 300m를 앞에 두고 있고요. 네 아 예 다음번에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더 재밌는 유익한 컨텐츠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 많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